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중경을 떠난 뒤 후난 장사라는 곳으로 옮겨갔었죠. 이제 이곳에서 또 한바탕 대나리를 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낯선 곳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네, 그것은 이 다름 아닌 신분증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짱쥔과는 이 시대적 차이가 엄청나는데요. 짱쥔이 활약했었던 그 2000년대까지는 아직 낡은 신분증을 사용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낡은 신분증은 매우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짝퉁으로 만들기에는 아주 쉬웠답니다. 하여 짱쥔은 그 시절에 이 짝퉁 신분증을 무려 20개나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2004년도부터 이 중국 정부에서는 아주 새로운 신분증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새 신분증을 만들려면 그 시대의 그 짝퉁 기술로는 불가능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그 2004년 뒤에 활동하였었던 날강도들은 신분증이 없어서 잡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크화는 어떡하죠? 네, 하지만 이러한 난관도 조크화 이 여우 같은 놈이 앞길을 막지는 못하였답니다. 이놈은 지금 장사 기차역에서 오토바이 기사들을 한 명 한 명씩 자세히 살폈었는데요. 네, 이러한 오토바이 아저씨들 지금이 중국에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아저씨들은 오토바이를 한 대 사갖고는 택시처럼 돈을 번답니다. 특히 이러한 교통수단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 짐이 너무 많지 않고 이 혼자서 어디로 이동할 때는 그냥 아주 딱이답니다. 택시 비용보다 엄청 저렴하고 또 오토바이라 보니 이 길이 막히는 길도 없고 엄청 좋은 거죠. 특히 이러한 기차역에는 더더욱 엄청나게 많은 이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조크화는 그러한 오토바이 아저씨들이 얼굴을 이 한 명 한 명 관찰하는 거랍니다. 어디 보자. 어라? 이놈이 나랑 닮아서 잘생겼네. 오케이. 니 똥 밟았다 오늘에. 조크화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한테 다가가서는 어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이 비용까지 흥정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뒤에 척 앉아서는 엥 하고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조크화는 100위엔짜리 지폐를 척 건네줍니다. 아? 이렇게 큰 돈을? 나 잔돈이 없는데 혹시 잔돈이 없어? 이 요금이 얼마도 안 하는데. 그러자 조크화는 시끄럽다는 듯이 없어 없어 그 부근에 가서 이 상점에 가서 바꿔오면 되겠네 뭐 라고 손짓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오 정말 그러네. 그러자 오토바이 아저씨는 뿌랑 하고 시동을 거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그냥 이렇게 가버릴라고? 아니 그러다가 내 돈 갖고 튀면 어떡하오? 냐? 그럼 이래기요. 당신이 신분증을 나한테 먼저 담보로 맡기요. 그리고 다녀오면 되겠네 뭐. 어? 그런가? 그러자 이 오토바이 아저씨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이 신분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이 뒤도 안 돌아보고 엥 하고 그냥 떠나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일은 많이 발생하기에 그 오토바이 아저씨도 별로 신경을 안 쓴 거랍니다. 하여 이 조크화 이놈이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거였죠. 그 반들반들한 새 신분증을 받아진 조크화는 이렇게 뭐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작전이 성공하죠. 조크화 이놈은 아주 기분 좋게 이 오토바이 아저씨 뒤통수에다 대고 빠이빠이를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이 멍청한 오토바이 아저씨 이름이 뭐지? 에? 조크창? 이 오토바이 아저씨 이름이 조크창이었다고? 이렇게도 우연하게 있다고? 네, 그 오토바이 아저씨 이름은 조크화랑 그냥 딱 한 글자만 달랐던 조크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그냥 백 위에만 주고 진짜 신분증을 구한 거로 된 거였죠. 가만 보자. 이 짱쥔을 때려잡은 원창과 나 이 조크화의 이름을 합쳐서 조크창이다. 이러면 내 짱쥔보다 한 수 위라는 게 알겠니? 오케이! 이제부터 나는 조크창으로 산다! 네, 사실 아까 그 오토바이 아저씨도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구한 거랍니다. 만약 그날에 이 몸에 잔돈을 충분하게 지녔거나 아니면 뭐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더라면 후과는 엄중했겠죠. 왜냐면 조크화 이놈은 포기란 게 없습니다. 이놈을 목표로 삼으면 무조건 이놈이어야 되죠. 먼저 신분증을 빼앗고 그 다음에는 목숨도 빼앗겼는데 말입니다. 이 오토바이 아저씨는 그렇게 사신과 간발이 차이로 스쳐 지난 거였죠. 이렇게 우리 인생
행사는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위기가 닥쳤다가도 또 그렇게 소리 없이 스쳐 지날 때도 있는 거랍니다. 네, 이젠 빵빵한 새로운 신분증도 있겠다. 또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겠죠. 어디 보자. 이 장사에는 또 어떤 달달한 묘지 무덤이 있나? 한번 찾아보자야. 조크 화이놈은 역시 이곳에서도 묘지 무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러한 어둡고 이 춥고 무서운 곳이 뭐가 그리도 좋았을까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텐마산이란 무덤에 도착하였답니다. 그곳에 도착한 쩌우크화는 단번에 뻑이 갑니다. 네, 이곳은 한 개 큰 산이었었는데요. 글쎄 수천 수만 개의 묘지 무덤들이 그냥 다닥다닥하게 서 있었답니다. 야야, 여기가 천국이지 또 어디가 천국이게? 이렇게도 멋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니? 아주 좋았어. 네, 역시 조크화 이놈은 입맛이 남달랐죠. 이런 곳은 낮에도 너무나도 으스스하고 무서워서 오는 사람들도 없었답니다. 그러면 밤에는 또 얼마나 무섭겠나요? 하지만 이 조크화한테는 파라다이스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수천 개의 묘지 무덤들 중에서도 이 제일 안쪽에 위치한 그 묘지 무덤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수천 개의 묘지 무덤들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곳이겠는데요. 하지만 조크화의 눈에는 아마도 펜트하우스겠죠. 조크화는 이렇게 이곳에서 짐을 푸는데요. 그러자 휴대용 침낭에다가 제일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왔답니다. 이 사진들은 나중에 바로 그의 그 묘지 무덤들에서 파낸 생활용품인데요. 네, 이런 거는 찾아내기 쉬운데 하지만 100만 위엔이 현금과 그 자동 소총이 묻혀져 있는 보물 무덤은 아무리 뭐 어떻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조크화의 생활 규칙은 군대에 있을 때랑 똑같다는데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무조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침낭이랑 이 생활용품들을 싹 정리해서 묻어두고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가 항상 다녔었던 아침 식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삶은 옥수수 하나와 유태어리라고 이 기름으로 튀겨낸 떡이 있습니다. 이 유태어리는 중국인들이 국민 아침 식사인데요. 그리고 또 떠오장이라고 이 콩물을 한 컵 큰 걸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놈이 예민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조크화는 매일마다 그 음식값을 액수만큼 잔돈까지 딱 맞춰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받고 돈을 딱 주고는 그대로 획 돌아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또 거스름 돈을 찾고 뭐 어쩌고 하느라면 대화가 서로 오갈 게 아닙니까? 그걸 그냥 완전 차단하려는 거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이 작업하는 날이 아니면 또 그냥 묘지 무덤으로 돌아갔답니다. 네, 하지만 이곳 창사시 묘지 무덤에는 전혀 중경시와는 다르게 문제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오는 날이었죠. 전혀 중경시에 있었던 무덤 부근에는 동굴이 하나 있어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창사시 묘지 무덤 부근에는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낚아챈 돈도 많은데 큰 대호텔은 못 들어도 여관 정도에서 비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지만 그러면 이 쪼잔하고도 쪼잔한 조크화가 아니겠죠. 그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PC방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제일 아낄 수 있으며 비를 피하는데 PC방만한 곳이 없겠죠. 하지만 PC방에서의 조크화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놈은 밤마다 PC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곤 그 청소를 자기절로 한다고 했는데요. 뭐 먹던 쓰레기도 다 알아서 그냥 꽁꽁 싸매서 가져가고 심지어 물수건으로 그가 있었던 구석구석을 이 빡빡 다 깔끔하게 닦아놓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지문이 남을까봐 였었죠. 참으로 이렇게도 치밀한 놈이었었는데요. 그리고 또 컴퓨터 의자에 앉기 전에 먼저 컴퓨터 카메라부터 끈다고 합니다. PC방 컴퓨터에는 다 카메라가 달려있잖아요. 하여 이 혹시라도 그게 찍힐까봐 다 끈 거였는데요. 네, 비록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살았지만 결국 이놈이 사진은 찍히고 말았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도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는 2009년 10월 14일 이 밖에서는 역시나 소나비가 쏴 하고 내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조크화는 역시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요 창문 바로 곁에 컴퓨터를 차지하고는 그 쏴 하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에? 바로 그의 곁에 테이블에서 웬 나그네가 희끔희끔 쳐다보는 거였답니다. 어허, 이놈 이거 뭐지? 조크화가 그쪽으로 잘 살피자. 근데 어라?
이 나그네는 아예 대놓고 컴퓨터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획 돌리고는 찍는 거였답니다. 어라 이놈 봐라, 아주 죽고 싶어 애를 쓰는구나. 조커화는 대뜸 빡쳐서 다가갑니다. 어이 너 지금 뭐하냐? 어? 나 찍고 있었던 거지? 너 같은 남자끼리 찍어서 뭐하려고? 너 변태냐? 그 좋게 좋게 얘기할 때 빨리빨리 지워라. 네, 하지만 이 나이 56세였던 스토커 나그네는 당당하게 시치미를 뗍니다. 어? 찍긴 뭘 찍어? 네가 뭐 걸그룹인가 하니? 그 뭐 두꺼비 등짝처럼 생겨갖고 찍은 거 없으니까 너야말로 좋게 좋게 얘기할 때 꺼져라. 뭐? 그러자 조커화는 진심 빡쳐납니다. 이놈은 솔직히 이제껏 사람들이랑 접촉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스토커 아저씨가 훅 들어온 거였죠. 이어 몇 마디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음성이 점점 더 커지자 PC방 사람들은 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 구경과 불구경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 조커화는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이건 뭐 자신이 수배자요 라고 보여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조커화는 씩씩 거리면서 그놈 옆자리에 쿵 눌러 앉고는 계속해서 째려봤답니다. 사실 이 56세 나그네는 이름이 리정서우라고 불렀었는데요. 곁에 앉은 조커화를 보자 왠지 얼굴이 낯이 익었던 거랍니다. 그 당시 수배령은 만천하에 그냥 쫙 퍼졌던 때였던지라 왠지 느낌이 왔겠죠. 그러면 이러한 경우면 대뜸 밖에 나가서 신고를 해야죠. 왜 해서 그 컴퓨터 카메라를 돌려서 조커화를 찍으려고 했던 걸까요? 참으로 이 리정서도 답답한 놈이었답니다. 만약 이때 신고를 잘해서 이 조커화를 잡았더라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리정서는 금방 찍은 사진을 그 자신의 메일에다가 이 보내고는 PC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곧장 경찰서로 이 부랴부랴 걸어가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달라붙었었죠. 그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고 있었던 조커화 말입니다. 하지만 리정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한시라도 더 빨리 경찰서로 가느라고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큰 길을 포기하고 오솔길로 들어선 거였죠. 이러면 경찰서에야 더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하지만 또 천당으로도 더더욱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랍니다. 그냥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리정서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다리를 부둥켜 안고 막 비명을 지르는데요. 어이 아저씨, 너 아까 한 말 다시 한번 해봐라. 어? 뭐가 어쩌고 어째? 또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리정서의 왼쪽 다리에도 다날이 들어와 꽂힙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형님, 저 정말로 몰라 뵙습니다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다 늦었답니다. 조커화는 리정서의 머리통에 대고 땅땅땅땅 하고 무려 4방이나 쐈다고 하는데 이 오사시 권총에는 한탄창에 총 6발입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6발을 다 퍼부었을까요? 네, 이는 이 조커화가 유일하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 거랍니다. 이제껏 용병으로 살아왔던 조커화한테는 이 살인은 그냥 직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헤드샷만 날리며 다녔던 그가 이번에는 감정이 실린 거였죠. 그러자 이 전창사시 경찰 계통은 발칵 뒤집혔답니다. 이 총알은 총에서 나오면서 긁히면서 다들 독특한 무늬를 가지게 되는데요. 마치 사람들이 지문처럼 그 맥의 총마다 다 다른 거죠. 경찰들은 이걸 이용하여서 그 총알들만 봐도 사용됐었던 총을 식별할 수 있었답니다. 중경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수배자의 권총이 여기서 발견된 거랍니다. 그러자 창사시 경찰 계통은 바짝 긴장합니다. 이놈이 헤드샷 사신이 이쪽으로 왔다는 걸 뭘 의미하겠나요? 이놈을 못 잡으면 경찰 계통 제일 위쪽으로부터 옷을 다 벗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모든 창사시 경찰들은 들어라! 손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먼저 버리고 헤드샷 사신부터 먼저 잡아와! 누가 그놈을 잡으면 내 단번에 부국장으로 시켜주겠다! 네, 이렇게 창사시 경찰계통의 넘버원은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면 조커화는 이러한 경찰들이 중점적인 수사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